왔어요. 그렇지. 오 좋다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왔다 빵이야. 왔다 빵이야. 어우 좋아. 왔다 빵이야. 자 왔어요. 왔다 빵이야. 태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공입니다. 요즘 8월 너무 더워서 두 종류는 사실 조금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또한 깔치 낚시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통영에서 한 2시간 달려서 오늘 국도권 포인트 위치했고 깔치 직인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120g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온이 조금 괜찮네요. 어제보다 수온도 좋고 괜찮고 오늘 느낌 좋습니다. 자, 120g으로 시작하고 현재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4G급, 3G급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포인트 수심 50m, 수온 27도입니다. 자, 바닷공부터 탐색을 해서 초월 나와보겠습니다. 왔어요. 그렇지. 오, 좋다,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우와, 때려박는다, 때려박는다. 자, 첫 번째 캐스팅에 한 마리 물어줬습니다. 총 수심 한 50m 나오고요. 입질 수심 38m. 유후 유후 유후. 자 보고 있나? 사이즈 괜찮죠? 젓. 왔다 빵이야. 좋다 빵이야. 요거는 작긴 해요. 야 작긴 하다 아까 뭐 힘쓴다. 깡충 깡충 뛰었어. 아 내 제일 싫어하는 거다 이거. 이 깔치 메탈 게임은 진짜 뭐 조업처럼 많이 잡고 이런 낚시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뭐 게임을 즐기면서 손맛도 보고 하는 그런 낚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리수 그렇게 유연하는 낚시가 아니고 이제 손맛, 손맛충들이 좋아하는 이제 CR급 깔치 한 마리 걸어갖고 랜딩하는 그 맛으로 하는 낚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m에서 쬐끈 한 개 때린다. 오오! 오케이! 왔다 빵이야. 나이스. 아, 걸 때마다 크다. 우와 이거 진짜 큰데. 이야 요 맛이지 요 맛이지. 대를 못 드는 요 맛이지. 쏙쏙쏙쏙쏙. 기어비는 원래 보통 깔치 지깅 할 때는 6점대 7점대 그 기어비 때의 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5점대 왔어. 우와 우와. 오 좋아. 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번 거는. 자 요거는 입샷. 오, 아 입에 물어서 작아 보였다. 크다. 혹세 정확히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이즈 준수합니다. 요렇게 하면은 약간 사이즈 대강 나오죠. 왔어요. 아, 오케이. 와 좋다. 오 와 이 바다 아닙니까 진짜로. 마리수 뭐 필요합니까 이게. 이게 손만 한 번이면 그냥 끝장나는데. 자, 요거도 준수합니다. 작지 않아요. 보통 깔치 직인 전용 때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치 때 중에서도 약간 조금 빳빳한데 타이라바야 때 중에서도 좀 빳빳한데 문어 때는 조금 연질 때 사용하셔서 낚시는 가능하세요. 낚시는 가능하지만 조금 왔다 왔다 빵이야. 우와 우와 이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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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깔치는 순간적으로 쓰는 힘이 엄청 좋아요. 3초 감통돔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입에 걸리는 것 같아요. 바디는 아니에요. 입인데 사이즈 괜찮아요. 와 또 입샷 입샷 입샷. 입에 딱 훅셋을 내면 힘을 많이 못 써요. 바디에 걸리면 힘 엄청 저항감이 느껴지는데 왔다 빵이야. 큰 것 같다. 옆으로 쫙 치고 올라온다. 오케이 사이즈 다 커요. 이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장비 조건으로 하시면 되게 낚시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거 커버해서 하는 거고요. 릴도 이왕 하실 거면 한 6점대 7점대 고기어비 때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딱 적힌 주고 줬잖아요. 떨어질 때 깔치가 빵 때려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빵 치고 올라오거든. 그럼 슬랙라인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조류도 있고 고기가 치고 나가는 것도 있어서. 그럼 그 라인을 회수를 해주면서 챔질을 때려야 되는데 5점대로는 아까 돌리는 거 맞죠? 이렇게 돌려야 돼요. 왔다 빵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어탑 기록 한번 보면서 낚시해야 돼요. 오 예스. 오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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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와, 사이즈가 다 이렇네 오늘. 4G는 안 되고 한 정확하게 3.7G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꼬리 잘린 애들도 거의 없고 깨끗하게 잘 올라오네요. 왔다. 우와, 우와, 죽인다. 아, 3초 찼어요. 오케이. 그 액션 주다 보면 액션 주다가 딱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딱 풀링 줄 때 두두둑 치거든요. 턱 하거나 그때 챔질. 여유치 감아주고. 방금도 입질 왔습니다. 쇼쇼 타다가 롱 주고 떨어질 때 탁 없어져요. 근데 나는 이렇게 흔드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짝 감으면서,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핸들만 잡고 있으면 돼요. 쭉 올려요. 그럼 살짝 반바퀴만 감고 스테이 올리고 반바퀴. 이런 식으로 막 부드럽게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물어요. 볼링할 때. 자, 왔어요. 왔다, 빵이야. 자, 버티죠, 버티죠. 버티는 거 보이죠? 요거도 때려박네요. 요거도 3.7G 정도 되겠습니다. 자, 3.7 또 입 혹셋. 자, 정확히 혹셋 됐습니다. 메탈을 웬만하면 얼굴 위로 들지 마세요. 튕겨서 얼굴 다칠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왔다빵이야. 시원시원하죠? 자, 요것도 3.7G입니다. 요거는 바디샷. 요거는 입에 안 걸렸고 바디에 걸렸습니다. 자, 공이다, 공. 바디에 걸려있죠. 왔다빵이야. 오, 사이 좋고. 사이 좋고.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두경류 전문 채널인데 원래 물개기도 많이 잡으러 댕겼습니다. 자, 왔다리 빵이에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리훈 보고 있나? 이 커요. 이거 두 마리 쳐줘야 된다, 이거는. 헤이, 헤이. 이거 두 마리 쳐줘야 된대. 오, 와우. 10m 가봐. 왔다, 빵이야. 와, 때려 박는 거 보여요. 3초 감시. 입에 제대로 걸렸는데 사이즈 좋네요. 아! 자, 하나, 둘, 셋. 히터. 요거도 입. 바디 아니고 입에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아우, 처음으로 찍게 한 거 나왔다. 뭐? 어, 상어, 상어! 잡아라. 상어, 상어. 어디 갔노? 어, 있다. 보여요. 상어 아니야, 창새치야. 있다. 겁나 크다. 뭐야, 많이 날라갔어. 대박이다. 라인 다 터졌어요. 엄청 크죠? 실제로 보면 엄청 커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제 삼치, 청새치, 빅게임의 왕국이 될 것 같아. 대왕 오징어 이런 것도 나올 거고, 앞으로는. 왔다, 빵야. 와. 좋아, 사. 왔다. 28! 와, 때려방. 오, 4G. 4G. 최소 3.7G. 바디 컷 아니고 입에 정확히 물었는데. 많이 때려박네요. 오, 왔다. 제대로 왔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왔다. 그래도. 그나마. 오케이. 가만. 야, 많이 버틴다. 드래곤, 이리 와. 이리 와. 자, 통영권 직인에 나온 사이즈 준수한 팔찌입니다. 자, 실만해요, 사이즈. 자, 사이즈 괜찮죠? 나도 왔다빵이야. 와, 좋다. 요것도 한 3.7G 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좋아. 즐거워. 이게 낙시지. 아, 바디샷이긴 한데 3.7G. 왔다.
나이스. 왔다 빵야. 오오오 이거 박다 박다 박는다. 시기 주네 오늘. 자 요거는 입에 물었습니다. 자 입 샷 입 샷. 오요요요요요요. 보드랍게 하면 됩니다. 진사마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드랍게. 왔다 빵야. 보드랍게 보드랍게 크게 크게 액션 주다가 덜커덩. 사이즈도 괜찮아요. 나도 사진! 엄마 여기 사진! 엄마! 엄마 여기 사진! 그대로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갈치 징잉의 장점, 생미끼를 끼우지 않아도 된다. 메탈을 운용하면서 낚아냈을 때의 그 손맛이 짜릿짜릿하다. 메탈을 상황에 따라서 조율하면서 대상을 꼬셔냈을 때의 그 희열은 말로 못한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돌멩이 하나 흔들어 갖고 고기 잡는 겁니다. 왔다 빵야. 우와 버틴다. 사이즈는 나쁘지 않네요. 우와. 아, 크다. 우와. 우와. 아, 4초 버텼어요. 4시입니다. 컴온. 역시. 크야사.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왔다 방야. 어우 좋아. 어우 좋다, 진짜 좋다. 어우 좋아. 왔다 방야. 왔다 방야. 날라와라. 자 지금 사이즈가 뭐 3G, 4G 좀 괜찮은 사이즈들이 나와서 손맛 충분히 달랠 수 있었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제 생미끼 낚시, 외줄 낚시의 그 깔치의 마리수를 생각을 하시는데, 깔치 징잉 낚시는 메탈을 운용하는 그 재미와 그리고 그 손맛, 그 맛 때문에 깔치 징잉 낚시를 많이들 하십니다. 징잉 낚시 출조하시는 분들, 조가를 보고 출조를 하시는 분들, 많은 양의 깔치 생각하고 출조하시는 분들은 저는 비춥니다. 깔치 징잉 낚시는 손맛과 재미, 그리고 솔직히 체력도 많이 요해요. 그래서 정말 전투적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라면 깔치 징잉 낚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안전한 출조 되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